아침 저녁 쌀쌀해지는 가을에 어울리는 문어 요리입니다. 문어가 이렇게 한입만 먹어봤으면 좋은 음식이에요. 낙지 오징어와 비교할 수 없다. 무한 식감 자랑하는 문어. 시원하고 칼칼한 전골 국물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죠. 문어가 원래 이 돌이 빨판 이 돌에 그냥 붙어 있단 말이야. 네. 그 힘이 여기에 다 느껴진다니까. 이게 남자 정력의 최고.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해. 드셔봐야 돼 진짜. 이 시원한 맛은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닭백숙에 문어를 통째로 넣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양식. 닭과 전복 문어의 만남. 문어 전복 백숙. 오랜만에 누군가 부르고 먹으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날 것 같은 문어 요리의 최강점. 고생한 도아 아나운서를 위해 나영 PD가 직접 덜어주는데. 이거 먹은 거예요, 도경원 씨? 보기만 해도 감탄사 연발. 다시 봐도 전복살 올리고 여기에 문어다리 올리고 짠짠. 몸에 좋은 문어 요리. 사이좋게 한 입씩 나눠 먹네요. 몸에 좋은 거라고 아주 그냥 계속 먹네 진짜. 아유 말 좀 해봐요. 아니 이렇게 얼굴을 크게 찍었어요? 나 이게 몸에 반가보다. 아이 참. 난 열나봐요? 진짜요? 도아 아나운서와 함께 찾은 인천의 첫 번째 숨은 별미. 다양한 문어 요리 발견 성공. 수고하세요. 맛집을 향해 힘겹게 올라가는데. 힘차게 갑시다, 힘차게. 아, 진짜. 이거 먹은 게 있는데. 식당이에요, 얘가? 산속에, 산속에. 이쁘고도 범상치가 않다. 근데 두 번째 맛집은 산속에? 도 아나운서 다짜고짜 습격.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십시오. 제가 얼른 도망가지 마시고요. 아니,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아 그냥 저기 어디 아 저기 이제 누가 아 저기 알기였군. 30이 돼서 그런데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사모님 등장. 촬영 허락받기 참 힘드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들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은 촬영을 허락을 해주셔야죠. 아 그럼 뭐 이렇게 다 오는데 뭐 할 수 없이 진짜 성공이에요. 역시 환상의 콤비 자랑하는 두 사람 촬영 성공했습니다. 손님들 가득 모여있는 그 틈 사이로 두 번째 맛집 음식이 있다는데 자세히 보면 아, 저거는 대형 소뚜껑. 커다란 소뚜껑 위에 입이 똑 떨어지게 고하게 달인 환상. 몇 가지가 올라갔어요? 아마도 처음 보고. 야, 젓가락. 아마도 씨 도대체 얼마나 한 거예요 이게? 젓가락 제 키만 하겠는데 이게. 평범한 삼겹살은 이제 그만. 초대형 사이즈 가마솥 뚜껑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먹는 삼겹살 파티. 소리까지도 특급입니다. 산속에 있어도 맛집은 소문나기 마련. 이색 삼겹살 맛보러 온 손님들로 벌써부터 가득 찼습니다. 노릇하게 익자마자 젓가락질은 멈추질 않고 각자 취향에 따라 드시는 방법도 각양각색. 새콤하고 알싸한 맛 더하는 파김치에 먹는 고기 맛도 좋습니다. 이거 세우면 쌈의 크기도 초특급. 상추에 가진 채소와 태아, 삼겹살까지 올리면 초특급 쌈 완성. 이야, 그게 한 입에 다 들어가요. 어머 세상에. 가마솥에 구워서 먹으니까 훨씬 바삭하고 고기도 연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도경환 아나운서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서 눈썹 날리며 일하고 있었네요. 아유 바쁘다 바빠. 표정이 진지해요. 정말 눈 코 뜰 새가 없다. 손님이 이렇게나 많으니 일손 딸리는 건 당연지사. 아버지 고기 좀 썰어주세요. 고기. 그래도 두 번째 맛집이라 그런지 한결 수월해 보이는데 주문도 서빙도 척척. 아 우리 도 아나운서 잘한다. 소질 있어. 도 아나운서가 서빙해주면 한층 더 어려운 고기 굽기는 나영 PD의 몸. 고기 최고인데요. 삼겹살도 대하도 나영 PD의 집게 든 손을 거치면 맛있게 잘 부어진다는 거.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배가 됩니다. 소뚜껑에 구워 기름이 쭉 빠진 삼겹살은 그냥 먹기도 하고 묵은지에 싸먹기도 하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그 맛이 최고예요. 고기가 나 이거 물 먹어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도 너무